안녕하세요. 지기지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임신희, 이성수, 홍성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나혜석과 플리다 칼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신의 세계를 주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의 깊은 그 고난을 특히 나혜석의 그 최후의 몇 년간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술가로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분들 말고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어진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은 없을까 생각해서 찾아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이효 여사와 그리고 미국에서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를 꼽았는데요. 사실 먼저 이효 여사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효 여사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이효 여사가 그 롤 모델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연관에서 그렇게 찾아본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먼저 이효 여사를 아니 보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좀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884년 10월 11일 출생하셨고요. 엘리너 루즈벨트는 1933년에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으로서 두드러진 행보를 나타낸 인물이고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0년부터 새로 발행할 10달러 지폐에 여성 인사를 담기로 결정한 뒤 많은 미국인이 희망한 인물은 엘리너 루즈벨트였다고 합니다. 1884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의 큰아버지이기도 합니다. 1905년 먼 친척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결혼해 슬하에 다섯 자녀를 뒀지만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3년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퍼스트레이디이자 정치적 조력자로서 곁을 지켰고요. 의회에서 정언하고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 영부인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흑인 차별 반대와 여성 인권 신장,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주창했는데요. 한때 백인 우월주의 테러 집단 KKK로부터 목에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45년 루즈벨트 대통령 별세 후에도 열정적으로 사회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일했고요.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세계인권선언 초안 마련에 기여도 했습니다. 약자와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상적 모델로 삼았으며 잠시 후 살펴볼 이효 여사도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루즈벨트 여사에게 크게 감명을 받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효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 동행에서 1957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났던 엘리너 루즈벨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와 악수하던 손에 따뜻한 감촉이 생생하다. 나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주도했던 그를 존경했으므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여성과 흑인 등 소수자 그룹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였다. 예, 우리나라의 그 전쟁 바로 지나서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입니까? 그 한국의 그 어려운 나라에서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 사회로 유학을 갔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비교가 됐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인권운동에 신장을 했던 그 엘리너 루즈벨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효 여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후 여사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1세대 여성 운동가입니다. 1950년 대한여자청년단 결성과 1952년 여성문제연구원을 창립에 앞장섰으며 196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하면서 민주화운동 동지로서도 함께했습니다.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영부인이 됐으며 2009년에는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2019년 6월 12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후 여사의 학창시절과 결혼 전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여사는 의사였던 아버지를 두고 유복한 가정에서 192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화여자 고등 보통학교와 이화여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충남 예산에서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인 1946년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부산에서 피란 생활을 하면서 대한여자청년단을 만들어 여성운동을 시작했고 1952년에는 당시 여성계 지도자였던 황신덕, 박순천, 이태영과 함께 여성문제연구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1954년부터 4년 동안 미국 테네시주 램버스 대학과 스켈리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36세의 나이로 귀국한 뒤에는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강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여기에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총무, 여성문제연구원 간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여성운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요, 엘리너는 당시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대선 운동에 동참한 첫 영부인이었죠. 또 여성의 표를 규합하고 선거 캠프의 불화를 겪고 있던 선거인단을 다독여서 이탈을 막는 등 표관리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는 봉사에만 보통 하고 있던 그 영부인의 활동을 확장시켜서 처음으로 사회개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행정비서관을 두게 했고요. 또 아울러서 브리핑에 참여하지 못하던 여성 출입기자들을 초청해서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에도 안팎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서 관련 비서진들이 만류를 했는데도 엘리너처럼 직접 선거 유세를 다녔고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많이 네. 각지에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원래 선거에 나가는 그 본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이후 여사는 또 독단적으로 독단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다른 지방을 다 커버하면서 양쪽으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또 그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도 그 여성 뭐 문제 연구소 같은 데에서 많이 활동을 YWCA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 활동에 굉장히 그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 여사는 엘리너 루즈벨트와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분들이었어요. 남편 사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죠. 또 이 여사는 처음으로 해외 단독 순방을 다녀왔고 정례화했습니다. 강요의 배우자를 임명장 수여식에 초청해서 함께 참석하게 하는 관례도 정착시켰습니다. 또 이 여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1998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 1989년에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됐습니다. 특히 남녀차별금지법은 엘리너 유즐베트는 물론 이후 미국 다른 영부인들도 제정에 실패했던 그런 평등법의 한국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엘리너 루즈벨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섯 아이를 낳았지만 그 후에 남편이 비서와 불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생명을 고려해서 이혼하지는 않았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여성 기자를 백악관에서 남편과 동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선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한 가정의 아내였다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설을 것 같도 같고요. 또 뭐 개인사로 보면 엘리너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 잃고 남동생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거의 혼자 뭐 기독교에 의지해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신조 내지는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하나 못 박아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언뜻 드는 생각에 이후 여사도 그렇고 엘리너 루즈벨트도 그렇고 시대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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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네.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뭐 시대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네. 여성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네, 나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사실. 예. 그 미국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1920년 수정 헌법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 이제 남편과 부부 간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후 여사의 경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후 여사는 좋은 학벌, 왕성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그 제야 여성계, 학계, 기독교계 인맥이 아주 두터웠고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생활에 큰 힘이 되었죠. 유학 시절 쌓은 영어 실력과 영문 타자 솜씨, 서구식 매너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경에 찰 때마다 세계 각지의 유력 인사에게 유려하고 호소력 짙은 편지 그걸 보내서 구명 활동을 펼쳤고 그래서 그 미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후 여사에 대해서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찌감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교동 집을 마련했을 때 문패를 보통 예전에 가정집에는 문패를 달죠. 네. 아파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보통 이제 남편 이름 호주의 이름을 이렇게 문패를 다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문패를 부인의 이름 것까지 두 개를 준비해서 달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과 같은데 사실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이렇게 요즘 그 직장 내 성폭력 문제, 여혐, 페미니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논쟁이 되고도 합니다. 두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성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네. 요즘에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젊은 이제 여자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페미니즘을 좀 제가 잘 못 받아들여서 극단적으로 가는 지금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화장 안 하기라든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 페미니즘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편가르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이론으로서 그게 페미니즘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사이를 안 좋게 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가정도 한 작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지내서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사이 좋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남성들이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여자를 아니면 여성을 뭐 아내를 차별한다는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에게 아내에게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남편에게 어떤 구멍이 있으면 저도 이휘호 여사나 아니면 엘리너 루즈벨트처럼 그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위치에 남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 어차피 뭐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라나서 한 30대쯤에 만나서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남자는 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반대로 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기 주장이 세워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원래 X자인 서로의 인생이지 않았나. 근데 한참 젊을 뭐 한 20, 30대 때 곧 뭐 맞았어. 근데 이게 계속 X자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자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저는 제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뭐 서로 익숙하지 않더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신랑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성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하면 뭐 약간 제 주장 제가 살고 싶은 인생관을 신랑한테 얘기하고 신랑이 받아들이면 제일 좋고 안 받아들여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설득이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본인은 본인 편한 인생관 저는 제가 생활하는 노년의 삶을 준비해 나가자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약간의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정도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그 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이 항상 잘 받아들일 때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서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할지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결국 다르지만 네. 그 다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수용을 어떤 어디까지 수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계속되지 않으면 저희가 대화되지도 않고 또 상대방에서 이해를 구할 수도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성숙 씨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이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숙 씨. 그러니까 네. 잘 대화하기가 우리 부부 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그렇죠. 예, 네, 잘 대화하기. 네.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네. 관계는 다 네. 그런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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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오히려 쉬워요. 젠더 센서티비티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을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인지 감수성을 잘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들은 라디오 방송에 그 청취자가 그 이제 그 메시지를 그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음악 프로에서 그 요청하는 음악을 하면서 하기는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아빠다라고 했는데 네. 종종 그런 분들이 네. 많이 생겨서 네. 좀 참 많이 그런 성인지 감수성의 그 성평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흐뭇했어요.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엘리너 루즈벨트와 이휘호 여사는 사실 우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특별하고도 비범한 삶을 사셨던 분이기에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줄의 정리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 한순간은 같은 인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눈물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간혹 감당하기 어렵다 싶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떤 이상을 가지고 부단히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남편이나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 전혀 다른 소재로 아마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